디테일이 꽤나 좋습니다. 어?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멋있는 포스를 좀 주고 있는데 포징하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이거. 그 만화 영화의 추억이 좀 떠오를 만큼 굉장히 비율 좋은 파이어 다곤이 멋지게 날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용자물 용자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곱 번째 용자 용자지령 다곤의 파이어 다곤 그리고 파워 다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들을 좀 봤습니다. 네 아니 형 센티넬 다곤 왜 안 해줘요? 저도 뭐 당연히 예약을 해놨죠. 네이버에 뭐 스토어에 예약을 했었는데 못 받았어요. 쇼트가 나가지고 아 이거를 사실 환불을 받고 중고장터에서 제가 계속해서 잠복을 타다가 이 두 개를 하나씩 따로 중고 제품으로 겟했습니다. 원래 발매가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다. 발매가는 두 개 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30만 원 후반에서 뭐 40만 원 초반대. 뭐 시세를 보니까 이거 두 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네 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호가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매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홍콩에 그 갔을 때 슈퍼파이어 다곤 전시되어 있는 거 보고 진짜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파이어 다곤이 살짝 더 두껍습니다. 사이드를 봤을 때는 슈퍼파이어 다곤의 모습을 해줬고 반대쪽 옆쪽을 이렇게 봤을 때는 파이어 쇼벨이나 여기 파이어 전보 이 친구는 사실 뒤쪽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박스를 합치면 이렇게 슈퍼파이어 다곤으로 실루엣이 보이 자 그러면 파이어 다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박스가 열려져 있다고 미리 보진 않았고 자 설명서와 1층, 2층 구성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베이스와 함께 추가 손 파츠 그리고 라이오 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층 구성이 이렇게 파이어 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엔진까지 같이 결합을 해야 완성이죠. 이 날개 끝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다리 있고 몸통 보이고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깔끔한 네, 전보 여객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열어서 네 안쪽으로 뒤집어주고 무릎 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주면 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어 레더와 파이어 레스큐가 들어가 있어요. 오른팔 왼팔을 담당하는 이런 친구들이고 레스큐는 지금 기믹은 없어 보이고요. 파이어 레더는 당연히 그래도 사다리 차니까 사다리가 한 번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죠. 한 칸 올려주면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파이어 스트라토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그 파이어로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다간 경찰차나 요 뭐 파이어 스트라토스 변신할 때 그런 느낌 그대로입니다. 무릎 이렇게 펴서 다리 만들어주고 어깨 이렇게 벌려지면서 얼굴 나오고 자연스럽게 팔을 벌리고 와 움직여지진 않는구나. 아 비비언형이라고 해서 아예 뭐 아래쪽에 뭐가 없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가슴이랑 이런 부분들을 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가지고 한번 넣어볼까요? 안쪽에 얘가 요렇게 요런 식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죠? 레스큐와 레더의 후미가 보입니다. 아 스탠드로 이 비행기를 세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퀴 다시 넣어주고요. 가슴팍 이렇게 열었을 때 랜딩 기어가 완벽하게 숨겨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랭이 쪽에 요걸 끼워줍니다. 이렇게 뭔가 락 걸려있는 게 지금 많지 않나 봐. 좀 흐물딱흐물딱거려요 약간. 그래도 멋지다. 땅으로 착륙 직전의 느낌이나 날아가는 느낌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네, 무게는 뭐 꽤나 좋습니다. 그래도 뭐 스탠드까지 또 넣어준 거는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이어 다곤으로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또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가다가 얘들을 또 퇴! 뱉어주죠. 그래서 D를 네, 눌러서 빼주고 이렇게 날개를 접어줍니다. 접어준 상태에서 얘를 통으로 이렇게 들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단차가 보여요. 요 핀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이렇게 꽂아서 락을 걸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를 벌려줍니다. 이렇게 벌려주면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아 그리고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내리면
긴 꼬리가 여기 엉덩이까지 오지 않고 살짝 좀 정리된 느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얘는 쉽죠? 이렇게 다시 오 양쪽 이렇게 외반되어 있는 걸 이렇게 꺾어줄 때 딸깍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그리고 발을 살짝 좀 정리를 해주고요. 와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다리나 이런 것들이 쭉쭉 뻗어 있어가지고 꽤나 네, 예뻐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갈라줍니다. 드러나는 이 주관절 쪽이 살짝의 변색이 좀 있습니다. 요 들어가는 여기가. 웬만한 파이어다군의 좀 고질적 문제인 것 같은데 전혀 뭐 문제될 건 없고요. 얘를 당연히 돌려주는 거겠지요. 그 상태에서 얘를 열어서 와 파이어다곤의 얼굴이 뒤집어져서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오, 불 잘 착용을 시킨 상태에서 뒤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살짝 돌려준 상태에서 다시 닫아줍니다. 아, 너무 잘생겼네요. 잘생겼어요. 파이어 레더와 레스큐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덮개를 열어주고 뒤집어주면은 주먹이 나온다. 실제로 이렇게 합체 같은 거 보여줄 때 그런 느낌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날개가 너무 바깥쪽에 지금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하나 빼서 이 친구를 안쪽에 넣어주면 훨씬 더 멋있어집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라토스를 이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비변형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요. 변형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죠. 독수리에 네, 이렇게 부리를 올려주고 자 이렇게 파이어 다곤 완성입니다. 이야 진짜 비율질이죠. 너무 멋있고요. 포징 자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든지 뭐 옆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되고 날개를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서 이 어깨 자체도 같이 이렇게 뭔가 들 수 있는 느낌. 기술 쓸 때 여기다가 칼날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아까 그 라이오소드 옆에 있던 네, 이 레더의 사다리를 이렇게 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허벅지 짱짱하고 근육 느낌도 굉장히 좋은데 상완이랑 전완이랑 연결하는 이 부분에 요 느낌도 너무 좋고 이 상태에서 이걸 구부렸을 때에 여기는 이제 파이어 전보 부분이지만 여기 회색으로 꺾이는 부분은 파이어 레더 고 경계거든요.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멋있는 포스를 좀 주고 있는데 포징하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납니다. 이거 뒷모습도 이렇게 보시면 그쵸? 깔끔하게 네, 이렇게 꼬리가 접힌 느낌 날개가 멋지게 옆으로 솟아오른 느낌 날개가 꺾인 이런 것들도 엣지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라이오소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빼주고 여기에 그 알죠? 칼 엄청 크게 나오는 거 그게 원래 특전 파츠로 따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네, 그거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라이오소드만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몸통에서 어깨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 여기가 가슴팍 이렇게 돌기가 하나 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디테일이 꽤나 좋습니다. 이야 이거 뭐 멋진데요? 뭔가 이런 느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칼을 잡는 듯한 느낌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멋있다. 포스가 있는 친구입니다. 와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주먹보다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얘가 손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가 파워다곤을 까봐야 되겠지만 슈퍼파이어다곤용 칼 프로포션 손일 수도 있어요. 그쵸? 요거는 파워다곤의 뭐 팔을 좀 결합을 한 상태에서 꽂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이번에는 얘를 세워서 관절들이 전부 다 합금이어서 뭐 조금 이제 묵직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징은 뭐, 예,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 세워놔도 그 만화 영화의 추억이 좀 떠오를 만큼 굉장히 비율 좋은 파이어 다곤이 멋지게 날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말해도 야 진짜 얘는 진짜 아우 너무 좋아. 아우 이렇게 목 잡혀있어도 행복해. 아하 베이스가 큰 이유를 알겠어요. 만화 영화에서 나왔던 시퀀스를 그대로 좀 재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트라이앵글 크리스마스 빔